네, 매일 오전 11시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염원하면서 오늘도 테마술사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테마술 도우미 강민정입니다. 자, 최근 엔터주들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약 70% 뛰었다고 하는데요. 1분기 엔터 4사의 합산 이익도 1,500억 원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또 활발하게 출격하고 있는 걸그룹들도 점점 더 앨범 판매량 추이 등을 보면 성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엔터가 테마를 넘어서 한국을 대표하는 주도 기업들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시점인데, 오늘 이 같은 엔터 대표주 엔터 대표주들뿐 아니라 거기서 잠깐 빗겨나가서 조금 더 작은 종목들까지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볼 전문가 소개합니다. 김도진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러 가지 기법들과 히든 공략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핫 테마까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노란 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래쪽에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QR코드 저희가 띄워드립니다. 방송 중에만 이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매일 1시간 동안만 입장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비밀번호 7788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7788 꼭 기억하셨다가 방송 이후에도 들어오실 때 원활하게 입장하시기를 바랄게요. 또 문자 메시지 샵 3772번으로 김도준이라고 적어서 보내셔도 링크는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세력차트 김사부 김도준 전문가와 본격적으로 1시간 출발해보죠. 오늘도 매크로적인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은 아직도 난항이지만 미국 증시는 또 상승 마감을 했잖아요. 아, 사부님 오늘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단기적이지만 지금 정치권에서 부채 한도 협상 타결에 대한 부분은 낙관적으로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하원 의장도 그런 일은 없을 거다, 디폴트는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기 때문에 부랴부랴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같이 이제 의논하는 자리에 앉을 예정이다 하는 것까지는 나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지금 보기에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것 같다라고 다들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그렇죠 뉴욕 증시의 분위기입니다. 벌겋게 달아올랐죠. 다우부터 S&P 500, 나스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정시가 좀 더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하죠. 예, 전일부터 해서 미리 알아챈 건지 아니면 디커플링을 하겠다는 건지 독자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전일 외국인 기관 순매수 사흘째 상승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순매수 이어지면서 코스피 0.58, 코스닥 2.14였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 시장 전문가들은 오늘도 강세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미국에서 또 낙관론이 나오면서 상승한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힘을 받았습니다. 장 초반에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가 싶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코스피가 상승폭은 더 앞서 나가고 있는 흐름이네요. 자, 그러면 오늘도 종목 복귀부터 또 시작을 해볼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종목 복귀는 제가 요거 먼저 알려드리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요게 뭐죠? USB예요. 종목 복귀 이제 나중에도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시장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드리는 종목들이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비법, 예, 그것을 USB에 담아서 친절하게, 제가 이 버전을 제가 3번 정도 업그레이드 한 것 같아요. 한번 하고 또 주린이 분들이 이걸 이해하실까 해서 또 다듬고 삐고 감고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제 기법, 50가지 기법 중에서 5가지 기법을 여기에 제가 담아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꼭 노란 톡방 오셔서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노란 톡방에 오면 뭐가 좋아 이야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일단은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예. 예, 열린 사회.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 고민도 있으실 분들도 있고, 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동안에 내가 이런 거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으세요.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종목 진단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도와드리겠지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오늘 예,
이 데일리 방송에 나오기 전에, 그렇죠, 장은 이미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참 시간대가 어중간해요. 제가 늘상 하는데 이 시간에 보시는 분은 주식을 하시는 분인가 안 하시는 분인가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제가 보고 있다는 건데요. 아침에 장 전에 종목을 드립니다. 오늘 어떤 종목을 드렸을까요? 무려 21%나 날아간 종목이 있었어요. 나중에 종목 공개를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그럼 바로 네, 여기까지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히든 종목을 좀 일찍 알고 싶다면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시기 바라고, 또 여러 가지 투자자들과 커뮤니케이션, 장 초반에 좀 빠른 매매를 전문가와 함께 하고 싶다 하신다면 노란 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엔터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핫 테마로 선정을 하셨는데, 이제 큰 기업들, 우리가 다 아는 기업들보다는 조금 작은 기업들 위주로 공략을 하셨나 봐요. 네. 종목들은 저는 크고 작은 게 아니고 시장에서 얼마나 강하게 움직이느냐, 네, 그렇죠,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테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렇죠, 전일 테마 랭킹 2위가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였는데, 제가 큰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자면은, 그렇죠, 우리가 뭐 재벌집 막내 아들부터 시작해서 엔터가 그전에는 BTS부터 시작됐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렇죠, 우리 K-POP부터 시작한 K-ENT까지 해서 아주 히트를 치고 있죠. 종전의 히트를 거듭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작년 12월 어간부터 쭉 테마들이 엔터가 올라왔어요. 상승하고는 눌림 주는 조정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파동상으로 볼 때 한 3파동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먹을 것이 많다. 우리 시장님들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맛있게 드실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기대를 갖고 또 오늘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니 뮤직, 그리고 대원 미디어, YG 플러스, 그리고 드림워크스 컴퍼니, 듀유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뭉뚱그려서 전체적인 엔터 안에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요.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니 뮤직이죠. 아마존 뮤직에서 K-POP 음원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실적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은 조금 낮았어요. 하지만 뭐 매출은 그래도 조금 상승해죠. 704억 정도니까. 그리고 50-50, 아주 요즘 우리 그룹들이 대세죠. 걸그룹인데 큐피드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입니다. 핫차트에 100에 17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야, 대단하죠. 자, 이런 여파로 음원이 많이 판매된다. 그래서 지니가 웃고 있죠. 지니만 웃습니까? 네, 엔터주들이 많이 웃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자고요. 차트가 보니까 그렇죠, 크게 한번 상승하고 눌림 주고 조정을 아주 딥하게 줬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리 따라가시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런 자리 따라가시면 안 되죠. 그렇죠. 고생하십니다.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같이 들어가 버리면 대책이 없어져 버리죠. 날짜를 봐도 그렇고 굉장히 긴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흘러가는 분위기는, 예, 차트상에서 보시면 제가 드리는 기법들이 항상 나오죠. 여기도 나왔죠, 그죠? 예. 자, 그리고 쭉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드렸느냐,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엔터테인먼트 주니까 드렸죠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차트이기 때문에. 차트다, 차트. 자,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바로 빅토리입니다, 빅토리. 빅토리 밑에 뭐가 있어요? 핀볼. 오늘은 이제 핀볼 이야기 할 건데, 처음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아니, 도대체 그게 뭐야? 이 화살표가 뭐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거래량이 동반된 화살표가 나오면, 예, 나오면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나오질 않죠.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다 지금 중심선을 하나 딱 끄어놓고 쳐다보고 있죠. 그래서 의미 있는 자리에 지금, 예, 여기 보시면은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그죠? 예, 이렇게 고개를 한번 쑥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는 것이 지니 뮤직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런 타점을 어떻게 잡아드립니까? 예, 노란 톡방에 오시면 제가 잡아드립니다. 대원 미디어죠. 그렇죠. 마나미드 애니메이션 콘텐츠 쪽에 아주 뭐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종합 엔터테인까지 넘어가는 거는 만화 자체가 이제는 하나의, 그렇죠, 그게 시나리오가 되기 때문에 영화까지 간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보시면 되는데, 슬램덩크 요즘 히트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대원미디어가 좀 뜨고 있다 보시면 되시고요. 자, 한번 보시죠. 네. 대원미디어.
공사 8910입니다. 핀볼 기법이네요. 예, 핀볼. 핀볼 나중에 이제 한번 오늘 기법을 세 번째 기법을 한 번 더 리바이벌하고 내일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짚어드리면서 다음 시간 넘어갈 텐데요. 핀볼 여기 떴죠, 그죠? 예, 핀볼이 여기 떴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여기도 보이시죠? 예, 그렇죠. 어려울 것 없고 핀볼이 나오는데 중심선 끄어놓고 그렇죠? 위쪽에 지지받으면 가면 돼요. 그렇죠? 거기다가 두 번 나와줬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올라오는 자리에 이렇게 수익을 주는 자리가 나오더라 이거죠.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선을 끄어놓고 위로 올라가서 지지받지 않으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무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지켜보다가 눈을 딱 뜨고 크게 뜨시고 지켜보시다가 선을 끄어놓고 중심선 위에 지지받는가 아닌가 보시고 들어가면 되세요. 자, 이 선과 이 선이 또 만나잖아요. 그렇죠? 의미 있는 선이네요. 그렇다면 여기가 굉장히 괜찮다 자리가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제가 늘상 끊고 있는 이 선들 봤어도 얘가 중심선 어간인데 거기에 밑에 뭐가 있어요? 60일선까지 있네요. 이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들이 의미 있는 선들이 중첩되고 있는 자리가 바로 대원 미디어 자리예요. 아하, 그렇구나. 참 차트로 봤을 때는 매력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대원 미디어 잊지 마시고요. 자, YG 플러스입니다. YG 플러스. 예. YG 엔터테인먼트, 하이브 등 소속 아티스트들의, 예, 그렇죠. 얘들은, 음원 유통하고 플랫폼 운영 대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간다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YG가 잘 되면은 얘들도 잘 된다. 하이브가 잘 되면 같이 잘 되겠네. 라고 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그죠? 매출이 555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비 대비 106%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뭐라고요? YG 플러스. 네. 자, YG는 그쵸. SM이 지금 여러 가지 뭐 치고받고 하면서, 그쵸. 카카오하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그동안에 YG는 좀 조용했다라고 상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좀 더 관심있게 지켜봐야 된다. 저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식은 시속게임입니다. 한쪽에 무게가 올라가게 되면 그쪽은 내려앉고요. 다른 쪽이 올라가죠. 그래서 항상 많이 몰린 쪽으로 가면 안 된다. 많이 왜 몰렸는가 생각하고 다음 까지 생각할 수 있는, 예, 주식 IQ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뭐죠? 빅토리 기법입니다. VICTORY.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정확하게 보이시나요? 예, 화살표가 떠졌죠. 자, 이런 자리는 우리가 정확히 선을 꺼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YG 플러스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미, 그렇죠,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죠? 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밑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이런 바닥대를 만들어주는 자리였고 위쪽으로 보면 이제 고개를 쳐들어 올리는 자리인데 의미 있는 선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다. 복잡한 선들이 많이 모여있네요.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결집을 하면 컨버전스 하면 다이버전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뭉치면 흩어지게 되어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런 원리로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자리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다. 세력들이 이제 뭔가 시동을 걸고 움직이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는 그냥 화살표가 아니고 빅토리 화살표인데 굉장히 기간적으로 봤을 때도 거리량이 꽝 터져주는 자리에 나온 화살표예요. 거기다가 캔들 모양도 나름대로 의미 있을 때만 나오는 빅토리 화살표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YG 플러스 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드림워크스 컴퍼니. 예. 예. 이 회사는, 예, 온라인 음악 서비스, 음반 및 디지털 이제 콘텐츠를 유통하는 회사고요. 영업이익이 올해 이제 흑자전환했다 하고요. 그리고 좀 엉뚱한 소식 같은데 이쪽이 드림워크스 컴퍼니가 SK 관련, 그렇죠,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SK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피온이 국내 최초로 미국의 빅테크죠. 이동통신사 방송사에 자사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한 이슈가 부각이 됐어요. 그거하고 이거 무슨 상관이냐. 예, 주식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냥 숟가락만 한 자 얹으면 같이 가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테마주의 매력입니다. 아, 그래요? 사돈에 8천만 돼도 돼요. 예. 정치하고 비슷하나요? 아닙니다. 예. 자,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죠. 차트는 또 뭐가 있나요? 자, 드림워크스 컴퍼니 060570이네요. 대포 기법과 핀볼 기법이 함께 나와 주었습니다. 그렇죠? 예. 자, 보시면은 우리 대포 기억나시죠?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우리는 작품을 만들기로 했다. 어떤 작품? 자,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맞게끔 대물이 되었을 때 볼린저 밴드가
뚱뚱해졌을 때 그 액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사등분수를 그어놓고 그러면은 굉장히 한 번에 시세를 주고 조정받는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맥점이 바로 이 대포기법인데 그렇죠? 그래서 사등분수를 그었죠. 그렇죠? 그리고 중심선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얘가 중심선이에요. 여기가. 보이시나요? 네, 쭉 걷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올라갔다가 예, 지지 받다가 여기서도 지지 좀 받았죠? 예, 그러다가 내려와서 여기 참새잭잭이죠. 예, 선을 항상 그렇게 보시라고 했죠. 예, 여기 계속 저항을 받았어요. 돌파하고 저항받고 돌파하고 저항받고 지금 그리고 또 내려왔다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뭐가 떴죠? 핀볼이 떴고 이 중심선을 예, 무슨 중심선이 얘기야? 예, 대포기법, 대물포기법, 대물포 그렇죠? 예, 기법의 중심선입니다. 대물포, 볼린저 밴드가 뚱뚱한 게 대물이에요. 그 기준은 제가 자료를 다 대해드립니다. 그래서 노란 톡보에 오시면 되고 그렇게 뚱뚱해진 그 볼린저 밴드의 폭을 보고 딱 중심선부터 시작해서 사등분수를 끄어놓고 보니까 의미 있는 자리에 지금 고개를 살짝 들어올렸어요. 살짝 들어올렸어요.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죠? 드림워스 컴퍼니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마지막이죠. 예, 하태하태 마지막 DOU. DOU. 버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게 무슨 서비스입니까? 예, 플랫폼 기반의 팬덤 서비스예요. 여러분 팬덤 하면 가장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전 세계적인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팬덤이 있죠. 아미, BTS입니다. 그렇죠? 그 이후로 팬들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그렇죠. 굉장히 의식을 하고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서비스들이 나왔는데 아티스트들을 영입해가지고 프라이빗한 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그래서 구독자가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 165만 명에서 무려 4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야, 한 40% 증가가요? 46. 야. 자, 그러면은 한 205만 정도 됐는데 실적도 그러다 보니 굿이고요. 그리고 최대 주주가 누구냐? 예. 여기 카카오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SMDOU가 서로 간에 주고받거니 주거니 주고받거니 하면서 앞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어쨌든 SM은 카카오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측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까지 생각하시면은 DOU 됩니다. 자. 대유? 아닙니다. DOU입니다. 자, 가시죠. 자, DOU. 자, 보시죠. 자, 4등분선을 끄었죠. 그렇죠? 무슨 기법입니까? 대포기법과 핀볼기법이 만났네요. 야, 중첩된다. 기법이 중첩된다. 특히 김사부의 기법이 중첩되는 것들은 굉장히 강력하더라. 예, 지금 급등들 하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런 종목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포, 대물, 큰 볼린저 밴드를 만들어줬고요. 그래서 만족할 만한 수치가 됐습니다. 제가 자로 다 재어봤습니다. 줄자를 가지고 다니죠. 딱 재어봤더니 얘는 피로 충분 조건 됐습니다. 그래서 선을 딱 그어놨죠. 자, 요 선이 중심선이었어요. 그죠? 중심선. 자, 요 선이 중심선입니다. 자, 가시죠. 어디 갔습니까? 자, 요 선이 중심선. 자, 보겠습니다. 마음이 급한가요? 자, 여기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중심선이죠. 예. 자, 한번 예. 여기서는 핀볼이 나와줬고요. 핀볼이 나오고 위쪽에 상승하고 크기 제법 상승했죠. 여기까지 갔다가 볼린저 밴드에 부딪히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내려오고 조정 주는데 중심선에 지지 받는 것 같다가 올라가고 힘 받고 올라가고 부딪히고 내려와서 계속 이 어간을 도전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보시죠. 보이시나요? 이 선에서 지금 계속 참새 찍찍하고 있잖아요. 참새가 어디 잘 붙느냐? 참새의 마음인데 여기는 보니까 캔들이 알아서 지가 가서 붙는데 참새 전선 위에 참새처럼 조롯이 지금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의미 있는 자리인가요? 그렇죠. 거기다가 뭐가 나왔어요? 밑에 핀볼까지 나왔네. 아 그렇구나. DOU.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셔도 좋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쉬운 거는 좀 거래량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까지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태하태 테마였습니다. 네, 오늘 핫테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엔터 쪽이라고 아울렀지만 음반뿐만이 아니라 콘텐츠 또 웹툰 관련주까지 좀 봐주셨어요. 차트상으로도 공략할 지점이 있는지 또 체크를 해봤고 매력적인 모양이 나오고 있다라고 평가한 종목도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주셨는데 관련해서 자세한 종목별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QR코드 다시 띄워드릴게요.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네모나게 저희가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네모난 부분이 카메라 화면에 가득 찰 수 있도록 휴대폰 화면을, 휴대폰 카메라를 TV에 가져다 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링크가 나타날 거니까요. 그 링크 클릭하시고 단톡방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여러 투자자분들이 모여서 함께 소통도 하고 종목 이야기도 나누는 방입니다. 전문가님도 함께 계시니까 이야기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들어오실 때 메시지 창에 비밀번호 참여 코드 입력하라라고 뜰 겁니다. 그때 7788 숫자 네 자리 7788 기억하셔서 입력하시면 곧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핫 테마부터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법에 대한 강의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종목 이야기하시면서 조금씩 언급을 해주셨지만 뭐 빅토리 기법, 거래량 지표를 확인하는 기법이고 대포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분들을 나눠서 눌림목이 어디서 나오느냐를 가늠하는 구간 지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님 통해서 들어보죠. 오늘은 어떤 강의 해주실까요, 김도준 전문가님?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안에 하자가 되고 있는 트레저시 매매법, 네, 보물선 매매 기법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선 매매법이 뭐냐, 김사부하고 물어보신다면은 세력이 들어가 있는 종목에 우리도 같이 편성을 해서 세력들이 가는 올리는 데까지 따라가서 수익을 내겠다는 겁니다.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세력을 쫓아다녔던, 그렇죠, 나름대로의 능력이 있는 김사부만이 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그림으로 그려져. 예. 한번 눌림 주면서 이 정도 같으면 굉장히 많이 빠지죠. 세력들이 눌림을 주고 흔들 때에는 개미들이 당황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매집이 이루어지는 이 구간들, 긴 세월 매집이 이루어지는 구간들이죠. 예. 자, 매집이 이루어지는 구간. 여기서는 매집봉들이, 이런 매집봉들이 많이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매집이 세력들이 완전히 이루어져야지, 그래야지 첫 번째, 여기 이제 이런 화살표,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 1파동 공략부터 시작해서 5파까지 가는데 세력들이 결국 우리가 쫓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최소한 세력들은 들어오게 되면은 100%에서 300%를 기본적으로 목표로 하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이 가자는 거죠. 예,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기법 중에 어떤 기법인데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빅토리 기법, 대포 기법, 핀볼 기법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계속 쭉쭉 계속 해고 있어요. 리바이벌 하고 있죠, 제가. 그래서 빅토리 기법은 급등주의 상승 초입에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주는 게 아주 강력한 빅토리 기법이에요. 제가 이 기법을 가지고서 많은 분들한테 수익을 줬고 많은 분들의 제자들이 이 기법을 가지고 만약에 진짜 하나의 기법만 가지고 간다면 저는 빅토리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할 정도로 강력한 기법이 바로 빅토리 기법.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대포 기법. 급등주의 상승 후 눌림목 자리를 정확하게 짚어주는데 볼리저 밴드를 정말 잘 만드는 밴드죠. 밴드 중에 제가 좋아한다고 했는데 바로 눌림목. 그다음에 오늘 다시 한번 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핀볼 기법. 예, 단타에도 가능하고 각 종목마다 상승의 큰 폭의 진폭이 있는가 하면은 짧은 단기적인 진폭이 있죠. 그 짧은 단기적인 진폭도 정확하게 미세하게 잡아낼 수 있는 예가 뭐냐? 바로 핀볼 기법이에요. 이동평균선과 엔더, 그리고 그렇죠, 캔들 간의 다양한 뉘앙스를 가지고서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력과 노는, 세력과 함께 노는 바로 핀볼 기법입니다. 볼린저 밴드를 이용하라고요. 볼린저 밴드 하단에 이 볼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볼린저 밴드 폭이 좁아진 데서 이런 캔들이 나오게 되면, 이 표시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들은 반가워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런 자리에 급등이 나오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다. 그래서 상승 종목은 언제든지 도전 가능하다. 그리고 일봉 분봉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기법은. 그리고 단기 눌림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초출이도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 볼린저 밴드 기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공을 하나 가지고 나올까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도대체 어떻게 하는데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같이 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볼린저 밴드를 먼저 제가 한번 그리고 핀볼 게임이 도대체 뭔지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볼린저 밴드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자, 요게 볼린저 밴드. 폭이 한 요 정도 이렇게 나오면서 가겠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핀볼은 뭐냐면요, 제 손이 볼이에요. 딩, 동, 댕 하는 거예요. 자, 딩, 동, 댕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볼린저 밴드 자체가 이 볼이 올라가면 받치는 벽이 됩니다. 딩, 받치면은 동, 댕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딩, 동, 댕인데, 그래서 이런 자리에 핀볼이 나오게 되면 올라가겠죠. 그렇죠? 부닥치면 내려옵니다. 그렇죠. 내려오는데 선들이 이제 있어요. 의미 있는 선들도 하나의 그 볼이, 여러분 이제 핀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볼은 탕 받치면 개가 튕겨주는 볼들 있잖아요. 그런 의미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동평균선이에요. 의미 있는 이동평균선이 뭡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겠죠. 예. 5일선, 21선 기본입니다. 거기 다 60일선까지 포함해 주시옵소서. 아시겠죠? 자, 그런 것들이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이동평균선이 묶여있다가 이렇게 그렇죠? 뭉쳤다가 펼쳐지는 이런 자리는 대박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20%대 상승한 것이 현대 위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 또 한 번 더 밑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나오는데 핀볼과 빅토리가 같이 나와줬죠. 그러니까 제가 종목을 가지고서 기법 말씀 강의를 드리지만 그 기법으로 끝나지 마세요. 그런 종목들도 상승을 합니까? 상승합니다. 물론 위안, 현대위안은 습성상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이런 종목은 좀 무거워요. 하드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항상 공매도 선생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공선생들이.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 아시고요. 그래서 지금 나올 게 다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나왔죠? 예. 한 번 더 화살표가 나왔다는 거는 거래량이 굉장히 좀 실려졌구나. 당연하죠. 현대자동차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은데 현대위에가 나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쳐다보고 있으니까 얘도 좀 관심 가져봐줘야 되겠네라고 지금 세력들이 생각하고 있죠. 그게 뭐라고요? 현대위입니다. 핀볼 기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나오니까 튕겨 올라가더라. 그 다음 종목 한번 보죠. 자, 대물기법하고 같이 맞물려 있던 바로 두월입니다. 요거는 핀볼기법입니다. 요것도. 예, 대물기법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밴드하고 같이 나눌 수 있고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핀볼 떴나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굉장히 좁아졌죠. 그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면 그 안으로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이동평균선들이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나온 핀볼은 급등을 하죠. 5그레일 만에 46% 수익했어요. 며칠 만에요? 5그레일 만에. 46%. 이야, 대단하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얘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이제는 거래량까지 실리면서 빅토리까지 떠줬어요. 그죠? 연속, 이틀 연속 떴습니다. 지금 요 자리가 두월. 예. 현대자동차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그래서 두월 관심있게 봐주시옵소서. 두월. 예. 한월이 아니고 두월입니다. 자, 두월까지 기법 가지고 봤는데요.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서 제가 갈게요. 기법 정리를 들어가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핀볼이 뭔데라고 하면은 이 핀볼이 뜨는 데는 이동평균선들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어낼 때에 상승하려는 에너지를 딱 품고 있을 때 나와요, 얘가. 그래요? 자, 그렇게 나오는데 걔가 볼린저 밴드가 있죠. 볼린저 밴드가 이랬는데, 예.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자리에 나와주면 더 좋고요. 중간에 의미 있는 선들이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부닥치고 내려와서는 이런 자리에 서가지고 있어요. 이런 자리도 볼린저 밴드가 부닥치면 다시 올라가는, 튕겨 올라갑니다. 예. 그런 자리에도 볼린저 밴드의 핀볼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리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자리죠. 자, 그래서 여기서 뜨고 올라가서 지금 빅토리하고 뭐가 만났죠? 예. 핀볼이 같이 만났고요. 4등분선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위쪽에 고가놀이 패턴으로 올라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고요. 요거는 제가 서비스로 알려드릴게요. 종가에 여기 양봉이 나왔던, 장대 양봉이 나왔던 이날 종가를 선을 그어주시고 요 위에 지지를 받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지지받는 자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핀볼 기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내용, 궁금한 내용, 왜 이 볼이 왜 떴지, 이 동그라미가 왜 떴지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것은 노란톡방에 오시면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이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기법 강의 만나봤습니다. 현대위아와 두오를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자세한 내용 노란톡방에서 안내한다는 말씀도 알려드립니다. 자, 노란톡방 들어올 수 있는 방법, 문자 메시지 또는 QR코드 두 가지 방법 있어요. 스마트폰 유저이신 분들, 나는 간편하게 입장하고 싶다 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QR코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QR코드는 TV 화면 오른쪽 아래에 나가고 있습니다. 니까요. 휴대폰으로 카메라 앱 실행하셔서 가져다 대신 다음에 링크가 나타났을 때 손으로 탭하시고 바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언제나 무료로 운영되는 방이니까요.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소통해보시고 또 방송 시간에는 방송 인증도 해보시고 휴일이나 장 마감 후에는 또 뉴스 그리고 종목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 7788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1988 저희가 간편하게 설정해놨으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입력하고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또 나는 QR코드가 조금 어렵고요. 그냥 유료로 문자메시지 이용할래요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메시지 보내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때 김도준이라고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전송해드리니까요. 마찬가지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노란톡방인데 이곳에서는 또 선물도 푸짐하게 나가잖아요. 전문가님께서 또 직접 알려주시죠. 네, 그렇죠.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자고로. 예, 그런 말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집안체를 나르는 어려움 속에서 발견한 유레카를 외치게 됐던 게 바로, 그렇죠. 이 시장에서 세력을 모르고는 주식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 전과 이유가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세하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주식이라는 것을 하나의 내 투자 수단으로서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책을 한 거 썼어요. 그래서 교부에 지금 열심히 잘 팔리고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여기 영상에 저자 직강으로 책을 줘도 잘 모르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실 수 있어서 제가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딱딱 집어서 저자 직강으로 해서 제가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기법도 그냥 달랑 이렇게 기법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 제가 더 잘 알죠.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기법을 배워가지고 했는데 종목이 너무 많아.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검색식도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버전 3까지 제가 계속해서 찍고 또 찍고 찍어가지고 올려드렸는데 이것도 부족하면 제가 버전을 다시 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하기 때문에 참 너무 좋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셔서 요거 보시면 요 탑시크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USB 드리니까 받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추첨이 안 되신 분들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 보내주시는 분 다 드리라. 그래가지고 이메일 주시면은 다 여러분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죠? 네. 네, 알겠습니다. 검색식과 동영상 강의, 방송에서 못다 했던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계속 입장해 보시면 되겠고요. USB도 직접 보여주셨는데 한번 신청해서 받아가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기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또 히든 종목을 하루에 뭐 3개를 주실 때도 있고 4개를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이 종목들은 또 퍼포먼스가 어떤지 복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그동안에 이제 뭐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확실하게 또 뜨겁게 달려주는 종목들 왜 이렇게 달렸는지 수익 나는 것도 지금 이제 들어오신 분들 노란톡방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수익이 많이 났는데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저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뭐죠?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얘가 어떤 자리에서 올라갔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지금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는 7개월 만에 무려 68% 상승을 했잖아요. 그죠? 예. 요게 이제 핀볼 기법, 빅토리 기법이 같이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래서 요거 통해서 여러분들이, 핀볼 기법과 빅토리가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나타내는지, 또 어떤 자리에서 도대체 얘가 이렇게 힘을 받아갔는가라는 걸 한번 보시라고요. 그래서 크게는 우리가 볼린저 밴드, 그쵸? 볼린저 밴드잖아요. 볼린저 밴드 폭이 굉장히 좀 좁아진 상태에서 뭐가 나왔죠? 거래량이 터지는 빅토리가 나왔고 사실 밑에 보시면은 네, 같이 나왔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얘는 거래량도 만들어졌고 나름대로 이동 평균선도 상승할 수 있는 무언가가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 빅토리가 거래량 의미 있는 거래량이 있던 캔들이 나올 때 제가 중심선을 꺾고 핀볼도 같이 나왔죠. 기다렸더니
68% 상승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들을 잘 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 떴을 때보다 두 개가 같이 떠주면 더 좋다. 그리고 이렇게 뭉쳐있을 때, 볼리저 밴드가 뭉쳐있을 때면은 더더욱 좋다.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죠? 예. 물론, 대물 기법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특히 빅토리라든지 핀볼 같은 경우 이렇게 뭉쳐있을 때에 크게 상승하더라. 단기적으로 말이죠. 무려 7그릴입니다. 7그릴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상승해준 아진산업이었죠. 바로 빅토리와 핀볼이 만나서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줄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한번 보죠. 이 종목은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늘상 말씀드리는데 저는 어떤 테마를 드리든 기법을 드리든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시간이 소중하잖아요. 그죠? 방송 시간 우리가 50분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도 주식 하시면서 막 보시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허투루 시간을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어떤 기법을 들을 때도 의미 있는 종목을 제가 끄집어냅니다. 네, 끄집어내가지고 그 종목을 복기를 해드리고 또는 그 기법을 이야기하는데 다이나믹 디자인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난 날 이후에 그렇죠? 5월 15일 날 이후에 65%나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지 마시라고요. 자, 이 기법 뭘로 제가 말씀드렸죠? 예, 핀볼 기법이었습니다. 핀볼. 핀볼 이게 나왔죠? 보이시나요? 예, 보이시잖아요. 나오고 나서 280%대 상승했습니다. 뭐가요? 다이나믹 디자인.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자리에 핀볼이 나오고 빅토리가 나오고는 달려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얘가 얼마나 깊이 조정을 줬느냐? 무려 140%대 조정을 줬어요. 예. 상승한 분의 반토막을 딱 맛있게 그렇죠? 조정을 주고는 다시 에너지를 얻어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니까 또 나오기 시작하네요. 뭐가 나옵니까? 핀볼이 떴고요. 한 번 뜨고 두 번 떴네. 그죠? 보이시죠? 예. 여기 한 번 떴고 여기 한 번 또 떠졌습니다. 그래서 중심선을 딱 끄어놓고 보니까 예, 이렇게 되죠? 거의 어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달려줬죠. 자, 밑에는 241선 그리고 60일선 제가 좋아하는 선들이 지지해줬고요. 그래서 올라갈 에너지가 있더라. 다이나믹 디자인했습니다. 뭐라고요? 핀볼 기법의 힘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종목들을 드리면서 수익 나는 종목을 드릴 수 있다는 건 저는 너무나 행복하죠. 그죠? 예. 여기까지 일단 핀볼 복귀였습니다. 네, 강의와 함께 핀볼 기법이 적용된 종목들 그리고 히든 종목이었던 아진산업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의 공략주들이 또 얼마나 수익을 내고 있는지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김도준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세력 차트 김사부, 김도준 전문가의 히든 공략주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1위 종목 아진산업입니다. 지난 5월 9일 제시됐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70%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GNC에너지 역시나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33%의 수익률을 내면서 하루 만에 수익률 갈아치웠고요. 한주 라이트메탈, 실리콘투 역시나 20% 이상의 수익을 냅니다. 네, 히든 공략주 수익률 계속됩니다. SM100셀 18%의 수익을 냈고요. 지난 15일 이번 주 제시된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인성정보와 에코플라스틱도 10% 이상의 두 자릿수 수익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히든 공략주 수익률이 계속해서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에 대해서 좀 코멘트 있으실까요, 전문가님? 네. 제가 이제 노란 톡방 자랑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종목 오늘 제가 복귀를 하고 또 종목을 설명을 이제 드릴 건데 조금 있으면 제가 히든 종목 오늘 드릴 거죠. 히든 종목 드리는데 아침에 장 전에 이 히든 종목은 노란 톡방에 먼저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드린 네 종목 중에서 삼화전기 21%대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지 같은 경우에는 8% 이상 상승했죠. 예.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예, 일찍이 아침 장 전에 김도준, 김사부가 여러분한테 선물로 드리니까 들어오셔서 편하게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함께 하시는 건 너무나 좋은 거죠. 주식은 참 특이합니다. 다른 건 독불장군 괜찮아요. 그런데 주식은 독불장군이 아니고요. 함께 해야 됩니다. 그 아시죠? 예. 그래서 이 방송 제가 이제 2주차잖아요. 그죠? 2주차인데
처음 만나서 자충우돌 했지만 제가 드리는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수익 나는 건 너무너무 행복한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좀 주변의 분들한테 소문을 많이 내셔야 됩니다. 주식은 특이하다니까요. 어떤 주식을, 종목을 혼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나눌 때의 그 힘이 더 커집니다. 바로 그게 주식의 힘입니다. 이 시간, 그렇죠? 11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폭발적으로 시청률이 늘어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힘에다가 더 큰 힘들이 보태져서 시너지를 발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많이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개해 주신 분들 제가 따로 예, 식사라도 함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히든 종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네 종목이죠. 오늘 SL, 이지, 삼화전기, 대원화성. 예, 아주 여러분들 어떤 종목인지 한번 같이 가보시더라고요. 차트가 아주 이쁜지 한번 보시자고요. 자, 첫 번째 SL 종목입니다. SL. 네. 4거래일 동안 26% 상승하고 뭐 때문이죠? 예, 요거죠. 핀볼이 나오고 이렇게 상승해 주었습니다. 보이시죠? 이제 예, 볼린저 밴드도 폭이 좁아졌다가 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또 뭐가 떠졌습니까? 핀볼이 나오고는 빅토리가 또 교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죠. 예, 이렇게 돼서 이 자리, 의미 있는 자리, 빅토리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 드린 거죠. 거래량도 이제는 의미 있는 거래량이 동반되었구나. 차트는 이미 만들어지고 있고, 그렇죠? 볼린저 밴드 위를 걸어가는 아주 강한 녀석이 되었나요? 그래서 또 쫓아가지 마시고 저리 선 딱 끊어놓으시고 한번 보세요. 눌림 주고 조정 주면은 좋다 하고 들어가셔도 되는 자리였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핀볼 기법과 그렇죠? 핀볼 기법과 이제는 빅토리 기법이 만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 했어요. 예, 그리고 전기차 예, 지금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BMS 사업이 부각되고 있어요. BMS 뭐예요? 배터리 앤 뭡니까? 머천다이즈입니까? 네, 배터리 제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BMS, 배터리 제어 시스템 사업이 부각되면서 얘가 지금 굉장히 상승해주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 종목 꼭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전달이자 아닙니다. 농담으로 한 이야기였어요. 자, 히든 종목. 자, 이지입니다. 이지. 예. 예. 아주 아임소 이지인가요? 예, 아닙니다. 이지입니다. 이지. 그래서 이 종목은 테슬라 전기 트럭 LFP 배터리 탑재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지금 자꾸만 중국이 저렇게 히토류 갖고 난리를 치니까 야, 이거 뭐 히토류 대체할 거 없어? 하고 했는데 지금 막 페라이트 제가 페라이트 업체들 좀 관심 가져보자 했는데 그렇죠? 바로 이지가 그런 관련 주다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대포, 핀볼 두 개의 기법에 의해서 포착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죠. 자, 볼린저 밴드 상에 보시면은 앞쪽에는 계속해서 핀볼들이 떴죠. 이것만은 뭐냐면은 이동 평균선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락내리락 그랬구나. 이거 뭘 말하는 줄 아세요? 갈등을 말합니다. 매수세와 매도세의 갈등 속에서 이동평균선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은 좋은가요? 나쁜가요?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을 우리는 의미 있는 캔들 중에 똘똘한 캔들이네. 그죠? 좀, 그래도 한 10% 이상.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건 15%에서 30% 되는 그죠? 장대 양봉에 이런 자리에 있으면 끄어주면 좋은데, 바로 이 자리였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했더니 딱 지지받고 이렇게 쭉 한번 상승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눌림 주는데 요 어간에 보시면은 선이 지금 제가 하나 빨갛게 끄는 선이 있죠. 예. 얘가 그 전에 한번 볼린저 밴드를 굵게 만들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선이 있는데 그 중심에 지금 자리가 요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어간과 그 다음에 핀볼의 중심선이 이렇게 만나는 자리다. 요런 자리들 의미 있는 자리였죠. 지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고개 들고 올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요? 보이시나요? 네, 바로 핀볼 중심선에 지금 같이 그리고 대물포 기법의 중심에 같이 만나는 자리는 굉장히 어떻게 들어 힘이 있더라 말씀드리겠죠. 이지였습니다. 이지. 자,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삼화전기. 오늘 아침에 그렇죠? 장전에 미리 우리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드려서
수익을 맛있게 드렸죠. 예, 21% 상승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더 관심을 가져봐 주시고요. 그래서 1, 2, 3 기법이 얘는 다 포착이 됐어요. 그렇구나. 얘도 마찬가지로 테슬라 히톨류 관련해서 페라이트 코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돌아가면서 그쪽 주가가 움직이고 있죠. 한번 올라가고 나니까 쉬었다가 에너지를 모아서 응축해서 그죠? 눌림 주고 내려와서 조정받고 기간 조정 그죠? 가격 조정 주고 다시 올라오는 자리니까 매력있죠. 자, 1, 2, 3라고 했는데요. 보시면은 1 맞나요? 자, 그다음에 보니저 밴드 두께가 만족스러운 두께 필요 충분 조건이 되어서 대포 기법 중심선 2 맞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핀볼이 떴는데 핀볼 중심선까지 나와줬다. 3. 1, 2, 3 다 떴나요? 맞습니다. 완벽하게 맞으셨네요. 그럼 이 친구 갈 수 있겠네요. 갔죠, 오늘도? 오늘부터 싱싱하게 날아가 좋습니다. 기법은 그냥 기법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기법이 아니고 저는 생존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주식시장, 힘든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제 지문이 다를 정도로 많은 마우스를 클릭클릭하면서 선을 그으면서 만들어낸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제가 공개해드리는 겁니다. 종목조차도 말씀이죠.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대원화성입니다. 대원화성. 예. 빅토리 기법에 포착됐죠. 빅토리 기법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 종목은 윤 대통령이 캐나다 트뤼도 총리를 만났죠. 회담을 했는데 이 회사 대원화성이 몰리브덴의 광개발, 광산개발권 지분을 한 21% 보유하다, 확보하고 있다. 이 소식 때문에 떠졌어요. 그렇죠? 예. 요즘 뭐 그렇죠. 천연자원이 굉장히 소중한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배터리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세력들이 이렇게 힘을 실어준다는 것은 분명히 여기에 뭔가가 담겨 있다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석을 해나가는 거죠. 앞에도 보셨다시피 이렇게 예. 자, 핀볼들이 떠면서 한번 상승해주고 눌림주고 그렇죠? 예, 의미 있는 선 제가 좋아하는 60일선의 지지를 이렇게 받아주고 올라가는데 당연히 봐도 중심선 의관이겠죠. 그렇죠? 예. 자, 한 번 더 올려주고 보니저 밴드 부닥치고 보세요. 핀볼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벽에 부닥치면 공이 딩딩 보니저 밴드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보니저 위에 부닥치면 결국은 뚫고 올라갔다고 지가 더 갈 것 같아요. 다 가는 애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데 자꾸 따라가지 마시고 특별한 기법이 있을 때만 쫓아가시고 추격 매수하시고 그전에는 기다려주면 되죠. 그래서 빅토리 기법으로 다시 올라오는 자리 여기에 떠줬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행보가 관심 기추가 주목되는 게 뭐다? 대원화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의미 있는 자리 두 군데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 자리는 지금 얘가 갭상식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이 폭을 제가 넓게 잡아드렸어요. 그렇군요. 예.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자리를 지금 짚어 그 내용 매수 타점까지도 정확하게 어디 노란 톡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정식이건 바로 제가 갖도록 하겠죠. 이거 전에 했던 거죠. 예, 맞습니다. 전일날 했던 겁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참 저는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바닥이라고 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종목을 줘가지고 더 깊은 지하에 내려가게끔 하시면 안 됩니다. 바닥이라고 절대 사지 마세요. 바닥은 누가 바닥이라고 할 때까지 아니냐 하면 세력이 바닥이라고 할 때가 아니면 바닥이 아니에요.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지하 저 밑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정말 엉엉 울고 계신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왜 우리가 움직입니까? 세력이 움직이면 따라가면 되는데 쫓아가면 되는데 너무나 쉬운 기법이고요. 너무나 행복한 기법이에요. 왜냐하면 세력이 밑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조정을 줘도 제가 김사부가 드리는 종목들은 약간 눌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올라갈 땐 더 강력한 시장이 좋으면요. 벌겁게 더 빨리 올라갑니다. 왜요? 세력이 더 급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닥이라고 사지 말자. 뭐 할 때 사자? 오를 때 사자. 이 말을 해석을 해볼게요. 이 말이 중요하잖아요. 오를 때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력이 힘을 실을 때. 그렇죠? 예. 그럴 때 우리는 같이 사면 돼요. 우리 지금 보물선 기법으로 말하자면은 처음에 빅토리가 나올 때 말이죠. 그리고 천장에 팔지 말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린데
급하니까 볼리저 밴드 중심선 상승하고 있을 때 볼리저 밴드 중심선에 지지받는 지 보고 그때까지 들고 가십시오. 아셨죠?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식 의견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히든 공략주 네 종목이나 주셨습니다. 오늘 좀 페라이트 관련주 비중이 많았던 점이 눈에 띄는데 자세한 타점 등은 노란톡방에서 확인을 하고 대응하시기를 바랄게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도준 전문가님, 안녕히 가십시오. 테마술사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올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